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옹성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옹성우가 첫 번째 미니앨범이죠 레이어스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지난 5일 SBS 인기가요 무대를 끝으로 레이어스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한 옹성우는 이번 활동을 통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발돋움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발매된 레이어스는 감정의 레이어링이라는 신선한 컨셉과 퀄리티 높은 티저로 발매 전부터 큰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더불어 옹성우는 지금의 그가 되기까지 경험한 감정들을 자작곡으로 표현했다고 밝혀 눈길을 끈 바 있으며, 발매 이후에 다수의 국가의 아이튠즈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적인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옹성우는 무대에서 타이틀곡 그래비티 무대에서 유연하면서도 강렬한 안무를 섬세하게 표현해 무대를 꽉 채우는 독보적인 아우라를 발산했습니다. 옹성우가 보여준 감각적이고 세련된 퍼포먼스는 팬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고, 옹성우의 탄탄하고 매력적인 보컬과 시너지를 발휘하며 큰 호평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능과 라디오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넘치는 센스와 예능감이 빛을 발했는데요. 특히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매니저와 친형제 케미를 자랑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옹성우는 이후 SBS 일요일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과 집사부일체 연달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KBS 쿨 FM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까지 라디오에서는 재치있는 입담으로 청취자들에게 웃음을 안긴 바 있습니다. 자, 옹성우 이번 미니앨범 활동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너무 노래도 잘 들었고 예능도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옹성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